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호가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만 원 또는 5천 원에 이 공연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의 하우스메이저 이빈나입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 비타민 스테이션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음악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오페라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쭉 직진하시면 오페라 극장과 토요 극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음악관과 디자인 미술관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이동하시면 한가람 미술관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앙으로 위치해 있는 자유소 극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자유소 극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있었던 비타민 세션은 지하 1층이고 지금 올라가는 자유소 극장은 M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소 극장은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극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약간 특성이 있는 극장이에요.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 무대도 하얗게 벽이 세워져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각 층마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일 있을 호두까기 인형 리허설 때문에 약간 조금 분주한 것 같은데 우선은 저쪽 옆쪽에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객석에서만 보시던 오케스트라 피트의 자세한 모습인데요.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모니터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쪽은 오페라 극장의 하수 무대이고요. 무대는 이제 상수와 하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을 상수라 무대의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객석에서 바라보시는 왼쪽을 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객석에서 보는 왼쪽에 하수 무대에 와 있고요. 지금 잠깐 리허설 준비 중인데 안쪽에 들어가서 살짝 리허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조명, 그리고 저희 지금 내일부터 발레 공연 시작하기 때문에 발레 특성상 여기 연습할 수 있는 배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오페라 극장 무대가 아니라 다시 객석으로 가셔서 손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객석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오페라 극장의 1층 객석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 관객분들께 객석이 오픈이 되면 따로 스태프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없는 공간이 됩니다. 보시면 바로 박스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박스석이 옆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1층 객석으로 입장하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중간 복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101번 문이고 시연회를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객석이 있고요. 오페라 극장은 약 2,300석 정도 규모의 극장이고요. 오페라 하우스 내에서 가장 큰 극장입니다. 보통 뭐 오페라나 발레 그런 클래식 공연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오프 시즌이라고 해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뮤지컬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페라 극장에 위치해 있는 박스석입니다. 저 반대편에 보시면 박스석 모양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객석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말발굽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간혹 여기는 비싼 돈을 주고 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저희가 따로 일반 관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석 같은 경우는 무대를 어느 정도 가리게 되는 시야 제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촬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넓게 보시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2층 객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여기는 오페라 극장 2층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당일 할인 티켓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공립 단체들, 뭐 국립 발레단, 국립 현대무용단, 국립 오페라단, 코리안 심포니 같은 그 공연팀이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3만 원 이하가 되는 공연은 5천 원, 3만 원 이상 되는 공연은 만 원에 판매해서 만 7세에서 만 24세 청소년 그리고 7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꿀팁은 여러분 1층 객석 보이시죠? 1층 객석이 뭐 오페라를 진행하게 되면 비싸요. 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호가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 공연도 당일 할인 티켓 제도를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원 또는 5천원에 이 공연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페라 극장 오페라 하우스의 2층 건물이고요. 2층 가운데 있는 엘리베이터를 나오시면 우측으로는 오페라 극장이 위치해 있고 옆쪽에 보시면 CJ 투어 극장 매표소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투어 극장에 올라오시면 많이 2층이나 3층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페라 투어 극장 객석 1층에 옆쪽에 보시면 원형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이용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오페라하우스에서 두 번째로 큰 CJ 투어 극장입니다. 투어 극장은 1,004석 정도의 규모의 극장이고요. 객석과 무대가 가깝다는 점, 관객분들이 배우와 호흡을 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상의 극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극장 1층 주 로비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카페 리나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주차 사정 정산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면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옆쪽으로는 객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객석 이렇게 1층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101번 문, 102번 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서 2층이나 3층, 4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뭐 계단이나 옆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객석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순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도착하셨을 때는 꼭 이 객석의 양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스테이션으로 중간쯤으로 오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왼쪽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왼층에는 자유소 극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위로 더 쭉쭉 올라가시게 되면 오페라 극장과 연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보통 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잘 모르셔서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기다리시면서 나 이제 공연 시간 늦었는데 하시면서 촉박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유소 극장을 지나서 여기 계단 반층을 더 올라오시면 이 로비에 또 왼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잘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또 지금 점검 중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한층 더 위로 올라오시면 오페라 극장 1층 로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내에 있는 건물의 이제 외부 로비이고요. 여기서 정면을 보시면 오페라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객석 1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카페 리나스라고 해서 손님들이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고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층 외부 로비에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가면 투어 극장 객석 1층과 연결되어 있는 로비가 있고요. 네, 이 외부 계단 따라 올라오면 정면에 보시는 더 클래프라고 해서 여기는 뭐 스파게티나 간단하게 피자 드시고 공연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키즈라운지가 위치해 있는데 객석으로 들어갈 수 없는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타갈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전문 보육 선생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오페라하우스 내 2층에 위치해 있지만 12월 말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 라운지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투어 극장 그 객석 1층 로비에서 나와서 연결되어 있는 외부 로비를 지나서 오페라하우스 밖으로 나온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 콘서트홀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서울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세계 음악 분세가 또 진행 중입니다. 관객분들이 예술연당에 오시면서 극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투어를 통해서 예술전당 특히 오페라 하우스를 오셨을 때 공연장을 잘 찾아서 오셔서 쾌적하게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전당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